기도드려요.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께 은총을 청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 스스로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예수님, 저희들의 첫 영성체를 위해 그동안 맛있는 간식과 기도와 희생으로 사랑해 주신 저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부모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부모님들께 건강과 은총 내려주세요. 첫 영성제를 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두 달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새로이 태어나는 36명의 우리들의 자녀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금의 모습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의 부패에 물들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 내려주소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한 밀떡과 포도주를 사제에게 봉헌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모두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앉으십시오. 첫 영성체 증서. 임도연 베네딕토, 전혜원 아가다회 34명. 위 어린이는 천주교 노원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가 첫 영성체 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2016년 5월 2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차원석 토마스 신부. 어린이 대표 최석원 사도 요한과 김민혜 안나는 제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총상 최석원 사도 요한 김민혜 안나회 17명. 위의 사람은 첫 영성체를 준비하며 하느님 사랑에 더욱 성실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준 모범에 감사드리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5월 2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신부 차원석 토마스.
전가